만약에 불가능하면 세상에 불가 갔다는 돌아오고 그대로 그냥 내딱 그냥 타서 나오고 우리는 불 안 났어요. 토요트가 탔는데 그거 많은 사람이 지금 불을 끌 텐데 끄지 못하니까 뭐 연기부 그 연기부 까지 뭐 지금요 많이 놀랐지 않아요? 아니 놀래죠. 놀래는 게 이거 새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다 담요도 분명히 있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 떨어지고서 그 다음에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했어요. 그 빵하고 쿠키 갔을 때 학교는 어땠어요? 수업 중에 막 유리창 깨지고 말했다니까요. 네, 수업 중에 유리창 깨지고. 근데 상황 중에 한 번만 얘기해줄래? 친구들 어땠는지 그때 같이. 레드 그냥 다 어리둥절했어요. 그거 저번에도 뭐지? 연습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마을로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뛰어 내려가는 도중에 제 앞 제 친구 앞에서 유리 다 깨지고. 서해 연합훈련 사흘째를 맞은 오늘 이 한미 양국군은 전술기동 연습의 강도와 또 그 범위를 한 단계 확대해서 실시합니다. 네, 한미 연합군은 해상 자유공방전과 대공 방어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오늘은 더 확대합니다. 어제까지의 대공 방어 훈련이 소규모 적기 출연에 대비한 훈련이었다면 오늘은 적기 수십 대가 동시에 출연할 경우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1,000개 이상의 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체계로 적기 편대를 조기에 식별해 진로를 통제하는 연습입니다. 항공모함 함재기와 공군기를 출격시키고 사격 명령을 내려 신속하게 적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적 수상함이나 의심 선박이 NLL을 넘어올 경우 진로를 막는 해양 차단 작전도 벌입니다. 항모 전단과 우리 해군의 호위함, 초계함 등이 대형을 이루고 상대 선박을 특정 항구에 묶어두거나 항해를 차단하는 연습을 실시합니다. 해군의 군수지원함을 동원해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항모 전단에 연료와 탄약, 식량을 비상 보급하는 해상 군수 기동훈련도 펼쳐집니다. 이와 함께 공군 전투기의 실사격 폭격훈련, 자유공방전 등도 이틀째 계속됩니다. 공군 전투기와 미군 함재기는 훈련탄을 이용한 실사격 훈련을 오늘도 실시합니다. 아군 항공기가 적진 깊숙이 침투하면서 적기를 제압한 뒤 주요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항공 강습 작전에 이어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함재기와 함정의 대공 유도탄을 이용해 제압하는 훈련도 계속됩니다. 훈련이 진행된 동안 최종의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스는 북한의 해안포와 지상포 기지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북의 도발 징후에 대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 이후 우리 군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해 5도 지역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북한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국방부는 서북도소 긴급 전력 소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거리 250km급인 이스라엘제 지대지 미사일 딜라일라 40여 기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 884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연평도의 무기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 북한의 전력 핵심부와 지휘부를 사거리에 두고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으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모에서는 어떻게 지냈어요? 항공모에서는요. 그냥 막 애들이요. 잠깐 화장실 올라갔다 한다 그러고 애들 짐 챙겨와가지고 다 담요도 분명히 있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떨어지고서 그 다음에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했어요. 수업 중에 막 유리창 깨지고 말했다니까요. 근데 상황 중에 한 번만 얘기해줄래? 친구들 어땠는지 그때 같이. 네, 그냥 다 어리둥절했어요. 그거 저번에도 뭐지? 연습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마을로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뛰어 내려가는 도중에 제 친구 앞에서 유리 다 깨지고 그래서 학교 유리는 다 깨지고 해군 폭격 연습할 때 깨진 적 있었어? 근데 그거 불 난 것 때문에 그 가스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연기가 되게 심했어. 연평도에서 불과 15km 거리에 있는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개머리 해안. 지난해 2월 25일 해안 앞 섬에 구축된 북한 해안포 동굴 진지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가파른 암벽 중간에 뚫린 동굴 두 곳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의 해안포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격 이틀 뒤인 지난 25일, 동굴과 연결된 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섬 중턱 막사 바로 옆에도 새 동굴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불과 21개월 사이에 해안포 진지가 새로 구축된 겁니다. 북한의 갈도와 연평도 사이 바닷길이 바로 NLL 구역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지난 6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길어진 게 아니라 K9 자주포를 비롯한 첨단 전력이 대폭 증강됐습니다. K9 자주포 중대는 3배로 늘어났고 다연장 로켓 9룡도 배치를 끝냈습니다. 북한군 공기부양정의 기습 공격은 코브라 공격 헬기가 대응하고 올해부터는 음향 탐지 장비와 대포병 레이더가 북한군 움직임을 24시간 감시 중입니다. 사거리 300km로 평양까지 타격할 수 있는 에이테킴스 미사일까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사시에는 공군 전투기가 즉각 투입되고 미군까지 작전에 투입하는 한미 간 합의도 지난해와는 달라진 것들입니다. 도발 원점을 못 찾아 초기 대응이 제대로 안 됐었던 1년 전 사례를 교훈 삼아 5분 내 초토화 작전으로 전략 개념도 바뀌었습니다.